반갑습니다.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패스톤의 유메타. 오늘은 최근 가장 OP 룬으로 불리고 있는 정복자 룬을 이용한 좀비 문도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세요. 나는 이게 하필이면 또 다리우스인데 아 이거 완전 카운터인데 카운터 중에 그 카운터를 만났어요. 내가 봤을 때 큐를 찍어가지고 이게 원래 2선마예요. 네, 오늘 하려는 건 2선마인데 2선마 문도지만 큐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인을 애지게 당겨야 되거든요. 우리 마스터이가 갱킹을 오는 그림만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라는 검사했어요.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문도 만났잖아, 신났잖아. 야물딱지게 이게 딱 막타만 딱 때려줘야 되고. 근데 그게 있어요. 댓글에 정말 댓글 달아주시고 정말 좋은데 그런 댓글 있어요. 매번 영상을 보는 게 아닌데 가끔씩 와갖고 이러는 거야. 난 그 녀석을 잡고 싶다고. 지렸고. 이거 잡았다. 넙.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와 이거 못 잡은 거 진짜 아깝네. 밤의 불심 나왔군요. 밤의 불심에 이제 정복자가 1스택이 차거든요. 일단은 물약을 먹으면 싸워. 이기잖아. 너무나 됐지. 너무나 됐어. 이게 적당히나 돼야 되는데 너무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력을 계속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저 친구 상대로는 내가 체력을 계속 가져야 돼. 어제 고정피해이기 때문에 방어를 올린다고 크게 뭐가 없어요. 버드라를 가든 워모그를 가든 둘 중 하나인데 나는 워모그가 살짝 끌리긴 해. 그게 되니까 아까 그 이제 댓글 그 마저 얘기하면은 이게 저도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야 어떤 사람은 이게 리액션 적은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리액션이 많은 게 좋고 이렇단 말이야. 야 이제 내가 혹시 뇌정지가 오는 거지. 이제 나는 근데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야 이거 안 돼. 됐어요. 앞문을 좀 닫아줘. 이 녀석. 야, 자, 나도 왜 그래? 닫아주고. 아 우리 반 아니라니까. 야 이거 뭐야? 충무샷 다 내려. 미쳤는데 이거? 왜 이기지 이거? 이상하네. 진짜 좀비네 이거. 공격력이 183이야. 이게 성능이 미쳤다니까. 분명히 나는 체력만 올리고 있거든. 방템만 가고 있는데 공격력이 높아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호방 3번 먹었어요. 그럴 때 빨리 나와. 오무그까지는 안 되는데. 야 왜 그래? 이건 된다고. 체력 2000이야.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이게 그게 있어. 내가 분명히 티어가 맨게임을 너무 안 돌리니까 이게 선입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게 있단 말이야. 분명히 이제 라인전만 보면은 다이아이신 분들 저랑 말라인전 뜨면은 은근 잘하시네. 본인이 지금이라고 듣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있어. 너무 선입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번에 망토 가림만 보더라도 그게 있단 말이야. 멍청한 어리석은 발에 이스킬이 쭉 안 꺼지는데요. 사람을 피해가 있잖아. 선입견을 하도 갖고 보다 보니까 맞는 것도 틀리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야, 틀린 거야. 어, 있잖아, 마음의 소리죠. 마음의 소리. 나랑 절교하자 이런 멍청한 녀석. 그럼 다 마무리. 야 이거 탑을 야, 개새끼야. 씹었는데 이거? 아 뭐예요? 카운터를 씹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난 착한 녀석이 아니야. 아 맞다! 밤의 불씨라 이게! 넌 혀가 아주 작은 거 같아. 젊은 형이랑 결혼했대 씨발 새끼야. 이씨발 존나 부럽대! 할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고 내 리액션은 변화도 가득해. 긴장해야 돼. 이러면은 신발도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생각하지 않아서 하고 됐다. 오늘 딱 먹어. 잡았죠 이거? 안 돼? 안 돼? 잠깐 잡았죠? 네. 체력 풀피. 예 네, 됐어요. 미쳤다니까 이거. 이게 안 죽는데 공격력이 또 200이야? 뭐야 나 왜 공격력 200이야? 워무그가 그리고 이게 아직 체력이 3000이 안 돼갖고 안 터져요. 근데 일단은 깡 체력이 어마어마하고 기본 체력 재생 200% 그리고 쿨감 10%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딱 좋을 것 같았어. 이 다음에 이제 템 조금만 나와도 어차피 금방 3000 되거든요. 따라와! 바텀 쪽 3명. 죽겠다 이거죠. 목표를 포착했다. 와 이게 안 맞아? 후와 살아가! 맞아요. W를 껐으면 살았겠죠?
자 이제는 원본가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드라가 뽑히기 때문에 이제는 풀피해서 2만 써도 공격력이 245 끝나죠 진짜. 상대 기절해요 좋아가지고 맞으면은. 맞으면 기절을 해. 그만 경기를 끝내자. 어 다리우스 뭐야? 오 남자의 싸움인가 이거? 야 남자의 싸움이 1대1이지? 간다. 나 포탑 있어도 간다. 야야야야야 말이 다른데 이거? 이제는 웬만하면은 계속 풀피거든요? 그럼 스플릿만 다녀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소모전을 해. 근데 어느 순간 난 풀피고 애들은 이제 딸피가 되는 거죠. 우리 팀이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싸우면 안 되는데 계속 내가 없을 때 싸워. 문제가 내가 없을 때 싸우는데. 오 마스터이 오 영웅 좋았어. 자 일단 W 키우고 가요. 어차피 풀피 돼요 원모그 때문에. 오지게 잘 빼네요. 됐고 자 화살이 옵니다. 와요 이거는 오게 돼 있어. 오 쉣. 그래 말이야 나는 다이버가 충분히 되거든. 뭐하냐? 쭈빼기. 뭐해? 뭐하는데? 뭐야 파이크 2킬? 어허이 불편해. 와 산소 부족으로 탈진할 뻔했다 방금. 자 이제 상대 팀의 AP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카사딘 자체가 굉장히 못 커가지고 일단 정령 영상은 좀 나중에 가게 됐는데 근데 이것까지 가면 치유 효과 30% 증가 미치거든요. 저거 잡을까 한번? 저 선 넘네 저거 그냥. 야 한두 번 맞아주니까 맞아도 되는 사람 같지. 꼬이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꼬이 꼬이 임마 어? 꼬이 꼬이 들어와 들어와 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와 마 어 마스터이가? 이것도 오 띠용 오 뭐야 오 쿠팡맨 쿠팡맨 카서스 아 카사딘 와 다 잡나? 꺼져 아 좋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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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훈! 싸! 갑자기 훈분해서 싸버 자 이제 정령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회복이 30% 증가했죠. 이제 뭐 정복자라든지 이런 거 이제 30% 증가했거든요 회복이. 아마 제가 알기로 문도의 궁도 적용이 될 거거든요. 네. 야, 이게 봐봐. 내가 이게 분명히 포탑을 막고 있는데 풀피예요. 포탑을 막고 있는데 풀피야. 근데 공격력은 300을 넘는 거지 체력이 낮으면은. 뛰죠 이거. 이거 뜁니다. 와 리신 뭐야 이거 발차기 리신 죽여 죽여 파이프 죽여 죽여 얘들아 여기 있네 나? 얘들아 나 여기 있네. 와 다 죽여? 큐 오! 와 엄마 씨 어? 잡았네? 뭐야? 가갑으로 잡았어? 자 이러면 정복자 터졌고 다 그냥 아 무서울 거 뭐 있어? 뭐라? 뭐라? 어 무서울 게 많네? 무서울 게 많아 얘들아. 얘들아 무서울 게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데. 얘들아 세상이 무서워 이게. 와! 깨깨. 뭐야? 피해를 9,700 받았는데 체력이 4,700이요. 5,000 딜을 흡수했어? 대지용 4. 4대지용. 4대지용. 오마기 600. 아 잠깐만 자리 또 왔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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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와 이씨 내가 죽을 듯 안 죽어. 와 이거 진짜 승리를 당해버렸다. 멱살채 해버렸네. 와 미쳤다 이거. 오늘 한 번 했다. 오늘 훈이 한 건 했다. 자, 킬 19킬인데 딜량 한번 보겠습니다. 딜량 5만 3천으로
혼자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받은 피해량 75,000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감소량.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